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80의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리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최초로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조차도 제네시스 GV80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네시스 GV80의 가격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 가격은 3.0 디젤 풀옵션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산 SUV 제네시스 GV80을 무려 7천만 원이나 하는 금액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7천만 원이면 벤츠 E클래스 중에서도 E300 익스클루시브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방가르드보다는 비싸고 E300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인데 거의 E300 익스클루시브와 비슷하기 때문에 벤츠 E클래스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7천만 원의 금액을 주고 충분히 살 값어치가 있는 그런 차량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제네시스 GV80의 예산 옵션 스펙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스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제네시스 GV80에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최초로 22인치에 굉장히 큰 휠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스파이샷을 통해서 22인치로 추정되는 휠이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확정되진 않았지만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신의 반자율 주행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비롯한 핸들 조향 어시스트까지 굉장히 진보된 반자율 주행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타일 패키지는 각종 LED와 조금 더 멋스러운 스타일리시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조금 더 넣게 되면 멋있어지는 그런 옵션들이죠. 그리고 첨단 안전사양도 굉장히 많이 적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방 안전사양, 그리고 측방과 후방 안전사양들까지 이전에 적용된 적이 없었던 최초로 적용되는 옵션들도 있었고, 더욱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옵션들도 분명히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GV80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풀옵션을 넣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의 라인업과 제네시스 라인업의 풀옵션 가격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자동차의 최고가 SUV는 가장 큰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옵션을 넣게 되면 팰리세이드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디젤 중에서도 4륜구동 모델인 H트랙을 넣고, 그리고 5인승이 아닌 7인승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옆에 사이드에 있는 모든 옵션 사양을 넣은 풀옵션 모델은 약 5,366만 원의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가장 비싼 최고가 SUV인 팰리세이드를 완전 풀옵션으로 넣게 되면 5,4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제네시스 G70 3.3 터보 H트랙의 모든 옵션을 넣은 풀옵션 모델의 금액은 약 5,709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인 제네시스 G80 중에서도 디젤 모델인 2.2 디젤 중에서도 프리미엄 럭셔리 드림에 H트랙을 넣고 풀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금액은 약 6,959만 원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네시스 G80의 가솔린 모델 3.8 파이니스트 H트랙에 풀옵션을 넣게 되면 금액은 약 7,461만 원이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는 G90의 3.8 럭셔리 엔트리 트림 가장 낮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의 금액은 약 7,706만 원이고요.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레스티지에 풀옵션을 넣게 되면 금액은 1억 1,762만 원입니다. 여기서 제네시스 G90의 5.0 트림과 리무진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의 풀옵션 금액과 제네시스 패밀리의 모든 풀옵션 금액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GV80의
파워트레인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이 있고요. 가솔린은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3.5 터보 가솔린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향후에 하이브리드 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디젤 모델부터 먼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3.0 디젤 모델을 구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3.0 디젤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의 풀옵션 모델은 약 5,400만원 정도 하고요. 제네이스의 막내인 제네이스 G70의 3.3 터보 H트랙의 풀옵션은 약 5,700만원, 그리고 제네이스 G80의 2.2 디젤 모델은 약 6,900만원, 그리고 G80의 3.8 가솔린 모델의 풀옵션은 약 7,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네이스 G90의 엔트리 모델은 약 7,700만원이고요. G90 3.3 터보의 풀옵션 모델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제네이스의 GV80이기 때문에 일단 제네이스 G70보다는 가격이 높을 거예요. 그럼 일단 6천만원은 넘을 것이고 벤츠를 예로 들어보면 벤츠 C클래스보단 GLC 모델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E클래스보단 GLE 모델이 더 비싸죠. 일단 세단보다 SUV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네이스 G80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네이스 GV80이기 때문에 G80보다는 풀옵션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표를 보게 되면 펠리세이드 디젤은 5,4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네이스 G70 가솔린 모델의 풀옵션은 5,700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G80의 2.2 디젤은 6,900만원 선이에요. GV80은 2.2 디젤보다 더 높은 사양인 3.0 디젤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G80의 2.2 디젤 풀옵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V80 3.0 디젤 풀옵션은 G80의 2.2 디젤보다는 더 금액이 높을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80 3.8 가솔린의 풀옵션 모델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솔린보다 디젤 엔진이 더 비싸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건 G80의 3.8L 가솔린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GV80의 3.5 터보 모델의 풀옵션 모델은 3.8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비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GV80의 3.0 디젤 풀옵션을 넣게 되면 7천만원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자 유추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G80 2.2 디젤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높을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G80의 3.8 가솔린 풀옵션 모델보다는 3.0 디젤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GV80 3.0 디젤의 풀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7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로 형성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엔트리 모델이 아니요. GV80 디젤의 엔트리 모델은 뭐 5천만원 후반, 6천만원 초반부터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풀옵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약 7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풀옵션을 고려하냐면 아무래도 최초로 적용되는 부분도 많고 GV80이 이전에 아예 없던 모델이기 때문에 22인치 휠도 그렇고요. 14인치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굉장히 탐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풀옵션을 사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가격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자, GV80 3.0 디젤이 이제 7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그 돈이면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그 돈이면 야 국산 SUV를 7천만원 주고 살 거면 수입 SUV를 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7천만원대 매력적인 수입 SUV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 정도면 매력적이다 라는 SUV들을 뽑아봤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벤츠에는 GLC 300 쿠페 포메틱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 GLC 3502 4MATIC 스탠다드 모델이 약 7천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둘 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3502 모델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GLC 300 쿠페는 6,690만원, GLC 3502 4MATIC 스탠다드 모델은 7,390만원이고요. 그리고 제규어에는 F페이스가 있어요. F페이스 중에서도 20D 프레스티지 모델이 7,11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수입 SUV는 이렇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BMW의 X3와 X4가 있고 볼보에는 XC60이 있습니다. X3, X드라이브, 20D, M스포츠 패키지는 6,930만원이고요. X4의 X드라이브, 20D, X라인은 6,920만원입니다. 볼보의 XC60 2.0 디젤, D5, 인스크립션 모델은 6,870만원이요. 모두 7,000만원보다는 언더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수입 SUV 모델들입니다. 딱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수입 SUV 라인업들을 7,000만원 정도 금액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크기 부분에서는 제네시스 GV80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여러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차량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GV80과 여러 수입 브랜드들을 한번 제 나름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제네시스 GV80의 장점으로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밸류가 있겠고요. 그리고 풍부한 옵션 사양, 최신의 전자기능, 그리고 최신의 반자율 주행과 편리한 AS를 꼽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리비가 제네시스 GV80의 장점이 되겠죠.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6대의 수입차들의 장점은 수입차 브랜드만의 밸류가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벤츠, BMW, 제규어, 볼보만의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밸류가 있죠. 그 다음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었고 볼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제규어도 레이싱 DNA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가치가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브랜드가 가진 그 브랜드만의 기술력과 브랜드만의 특장점, 벤츠나 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의 대명사고요. BMW는 다이나믹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는 온전히 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을 7,000만원 주고 사던, 그 돈이면 수입차를 사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수입차를 고려하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본인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사서 만족을 하고 여러가지 뭐 AS도 편하고 최첨단의 안전기능들을 삼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부분과 그 돈 주고 수입차를 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또 수입차가 주는 만족감들과 그런 하차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입차가 주는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수입차를 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무게감을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 디젤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7,0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엔트리 모델은 아니에요. 엔트리 모델은 5,000만원 후반이 될 수도 있고 6,000만원 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직 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옵션 구성이나 그런 첨단의 기술들을 봤을 때 7,00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갖고 있던 제네시스의 브랜드 밸류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를 실제로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의 가격에 대한 리뷰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리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